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가와 나가 나오는데, 어느 하나는 현실주의고, 어느 하나는 자유주의겠죠? 그래서 가번부터 읽어보면요. 보편 가치나 질서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힘에 의해 주도된다. 힘이 최고다. 누가 군대 더 많이 가지고 있냐. 그게 최고다. 라고 하는 이 가가 바로 현실주의적 관점이네요. 그럼 나는 국제사회는 보편선이나 규범이 존재한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어떤 커다란 가치관이 실제로 있다는 거죠. 이런 좋은 얘기를 하는 애들이 바로 자유주의적 관점 애들이죠. 그래서 옳은 걸 찾아보면 기억, 가는 현실주의고 나가 자유주의다. 기억은 맞는 말이죠. 니은, 가는 인간과 국가를 이성적 존재라고 보지만 나는 이기적 존재라고 본다. 이건 반대로 써있네요. 이성적인 존재, 좋게 말해주는 건 자유주의. 이기적 존재, 나쁘게 말하는 건 현실주의적 관점이에요. 디귿, 가는 나와 달리 무정부 상태로 강조한다. 맞아요. 가에서, 현실주의에서는 국제사회도 무정부 사회다. 그래서 힘을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리을, 가는 힘에 의한 평화를 중시, 나는 국제법이나 기구, 여론을 통한 평화를 강조한다. 이게 바로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의 차이점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옳은 설명만 고르면 기역, 디귿, 리을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